사실은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어떤 내용과 방법과 방향으로 2019년도를 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이나 또 우리 중직자나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소통하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좀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정리가 될 때까지는 조금 제가 메시지를 계속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요.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합심해서 왜 오직 성령이냐 그거를 쉽게 이해하려면 반대로 지금 세상은 지금 누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 곧 마귀, 사탄의 서밋들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들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현장과 사실들을 전혀 감각도 없이 그냥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의 시스템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게인스트 할 사람은 누구냐? 전도자들이에요. 틀린 길을 아니다라고 복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현장의 전도자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는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주의 날의 강단에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을 잘 따라 언약의 여정을 가는 62가지의 말씀 그 가지고 우리 개인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교회가 든든히 말씀의 흐름 따라가게 하시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고 있지 않을 때에 나는 누구를 배경 삼고 있었는지, 오직 성령이 아니면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었는지, 하나님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2019년을 시작하면서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도록 전체 세계복음화의 흐름 가운데 말씀을 주신 주께서 나를 살리는 말씀, 교회를 살리는 말씀,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말씀을 원단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렘넌트와 후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현장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모든 만민과 열방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성전의 건축과 RTC의 축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실로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비밀을 가지고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현장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교회도 살고 현장도 살리는 그런 성경적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일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힘 가지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며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종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 이 일을 준비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사도행전 11장 우리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 2019년도에 안디옥 교회에 주신 원단의 메시지 제목 알지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2018년 한 해 동안을 훈련으로 또 숨가쁘게 달려오던 중에 아무래도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내년을 준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2018년을 쭉 뒤돌아보면서 사실은 2018년도의 계획은 2017년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 교회를 훈련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훈련해야 되겠다. 이래저래 해서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연결이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말씀의 흐름이 너무 정확한 것은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했을 때 그릇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학 선교국을 만나고 그리고 대학 동문 전도학교를 또 하는 조원수 목사님들도 만나고 그리고 한국에서 사역을 오래 하셨던 이 대학 사역자의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그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저는 성취되는 것을 조금씩 보게 되었어요. 자, 이제 이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2019년도에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랩런트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그러면서 2018년 이제 계속 흐름을 따라 이제 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 운동이다.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거다. 예. 우리는 다락방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락방이 뭐냐 질문을 하면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해요. 그냥 우리 단체 이름이 다락방이야. 그런데 그 다락방에서 모델이 될 만한 현장의 다락방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락방을 하면서도 그 다락방 안에서 성경적 다락방이 아니고 그냥 양육 차원에서 교인들 중심으로 그냥 성경공부 차원에 전혀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그냥 성경공부 차원에 이제 그걸 다락방이라고 믿고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아닌 거예요. 생명운동 전혀 안 일어나고 현장에 전도운동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서 다락방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전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편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운동이 다락방 운동이 맞다면 다락방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다락방이 되기까지 다락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정과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만약 여러분이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성경적 잃어버린
초대교회 운동, 안디옥교회 운동, 또 로마까지 복음화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의 흐름과 그 운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냥 다락방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실제적인 내부의 맛은 하나도 체험을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기존 교회와 우리 교회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이블 스터디는 많이 해요. 구역 모임도 갔고요, 교회 안에 각종 수련회도 갔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는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슨 운동이 안 일어나요? 재생산, 곧 생명운동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어요?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을 자들을 주께서 더하셨더라. 분명히 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을 사람을 보낼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려면 주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보내셨더라.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때마다 구원받을 사람이 이렇게 와야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주마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셨더라. 이런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날마다 구원받을 자들을 주께서 더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그러면 날마다의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을 모델 삼은 교회가 어디예요? 바로 초대교회 중에 바로 마가의 다락방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가 붙잡았던 내용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 단어는요, 사탄이 떠는 단어고, 죄가 용서받는 단어고, 모든 흑암 저주와 죽음과 지옥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단어예요. 그리스도를 한 단어는요,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해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인생에 답 없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곧 우리의 뭐예요? 구원자 이름이에요. 이 내용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진 교회, 그게 바로 마가 다락방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들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건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일의 반대는 뭘까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모르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요. 멸망과 저주 가운데 12가지 이 문을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를요 멸망 가운데 빠지고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메시지를 주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디 해라? 기도해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 약속의 성령, 이 세 약속을 딱 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교회였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언약을 잡았다면 우리가 뭐가 시작이 돼야 될까요? 다락방의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을 분명히 잡았다면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나야 될까? 여러분 홀로 있는 다락방에서 사실은요 기도가 시작이 돼야 돼요. 나만 답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곳에 나를 기점으로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뭘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에 유 목사님이 모든 집회 때마다 거의 끝마무리에는 항상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였어요. 기도 제목. 그러면서 언약 기도, 정시 기도, 무시 기도, 대화 기도, 집중 기도, 이런 식으로. 결국은
다락방의 가장 메시지는 답은 다 알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메시지 잡고 뭘 안 해? 기도하는 시간이 없는 거야. 저는 큰 집회 갈 때마다 제가 가장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았어요. 유목사님과 전도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가 부족한 게 아니었었어요. 뭐가 제일 약한가 봤더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그 깊은 말씀의 은혜들을 나의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개인 다락방이 안 되더라고요. 아,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메시지를 꽤 오래 드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메시지와 그 훈련과 내용들이 개인의 시간으로 소화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메시지를 들어보면 아, 좋은 메시지, 아, 은혜되는 메시지, 아, 감사한 메시지, 감격이 되는 메시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가 안 되고 있어요? 메시지가 뭐 하는 시간? 소화되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여전히 저도 말씀 받고 이 머무는 시간 없이 뛰기만 했어요. 근데 뛰는데 뭐가 안 될까? 메시지는 전달되는데 생명운동,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죠. 아, 그걸 생각해 보면서 아, 그렇구나.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이 임하기까지 무슨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 궁금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다 기도한다고 해요. 다 기도 수업도 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름대로 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함께 기도하는 다락방이 없어요. 홀로 다락방도 사실은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들이 없어요. 그래서 2019년도 한 해에 세 가지 사실은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나를 살리는 말씀 운동.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산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악인은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의인은 뭐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방향 맞추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살리는 말씀이 필요해요. 올바른 답과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인을 살리는 말씀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생각해봐요. 누구를 만나든지 해답이 되는 말씀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뭐라 하면 개인 전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기도, 나의 전도, 나의 말씀. 어디서 많이 들었죠? 사모늘. 그러니까 날마다 이게 뭐죠? 개인화가 되셔야 돼요. 이게 되면 뭐가 돼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전도 속에, 흐름 속에 있다가 보면 두 번째 뭐가 이루어져요?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자,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은 뭐해요? 하나님이 붙인 사람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럼 이 보내신 사람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비밀을 개인화할 수 있도록 양육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두 번째가 뭐죠? 개인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을 하다 보면 이 양육한 사람을 중심으로 뭐가 붙어요?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뭐가 일어나? 다락방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슨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에 개인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고 누구를 만나도 양육할 수 있고 양육된 사람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들이 모두
모든 현장과 성도의 가정마다 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없으면 가족끼리라도 하세요. 정 안 되면 혼자라도 하세요. 왜? 답 다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죠? 여러분 가정의 다락방. 정 안 되면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다락방 하세요. 복음 편지부터 시작하든가. 새 생명 새 생활 교재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 복음 메시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다락방 하세요. 가정. 두 번째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마른 뼈 얘기했어요. 그 마른 뼈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모습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생명이 없어. 힘이 없어. 살리지를 못해.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뼈들이 살겠느냐라고요. 근데 에스겔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말씀을 대언해라. 대언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야 교회. 교회에서 사실은 뭐가 선포되도록? 힘을 얻고 군대가 되는 생명의 말씀. 그 이스라엘 족속은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말씀 운동. 자, 이제 교회가 살아나는 걸로 저는 끝낼 것이 아니고 진짜 제가 늘 지금까지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면 이 사실은 제 2의 사실 본론이 어딜까? 전 늘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현장이었어요. 현장. 예. 개인 살고 교회 살면 이 응답 가지고 어디로 가자? 현장. 그래서 저는 2018년도에 RCA 때 주신 세 단어가 다시 한번 와닿았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현장. 답 없는 현장. 그리고 관심 없는 현장. 그게 뭘까요? 그게 어쩌면 나,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곳을 말해요. 그게 어딜까? 그게 파라철치예요. 평일교회로 말하면 사실은 주일이라고 하는 요 모임은 로컬철치고요. 평일은 사실은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성취될까요? 교회 아니에요. 어디까? 여러분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주께서 더하셨더라. 그렇다면 이게 어딜까요? 파라철치를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2019년도에 사실은 그 타겟의 첫 시작이 뭐냐? 그걸 대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학. 그래서 대학 현장을 뭐로 보여요? 여러분 파라로 보는 거예요. 그 현장에는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 있잖아요. 그곳에 복음 전하면 양육받을 사람 있잖아요. 가장 좋은 말씀이 개인화와 교회화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장이 어딘가? 그게 대학이고 현장이더라고요. 거기는 우리 교회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팀들이 갈 때 제가 꼭 얘기해요. 나는 지금부터 이 대학에 들어갈 때는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목사가 아닙니다. 현장에 사실은 파라철치의 사역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을 복음 전해서 우리 교회로 끌어올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는 포럼 할 때도 우리 교회 강단 포럼 하지 말고 내가 붙잡고 누리는 현장의 포럼들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러나 지금은 현장은 지금 우리가 가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서로 통해요. 근데 막상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연결이 되면 소외감 느껴요. 이 사람들은 같은 메시지가 포럼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한 메시지를 가지고 한 번도 그런 포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꼭 필요한 메시지. 그래서 그 대학을 두고 지금 사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안디옥 교회는 교회 하면 두 개를 항상 생각하세요. 주중에 모이는 우리 평일교회 그리고 현장교회,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 모여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세 개 반이 있는데, 이 세 개 반이 무슨 반이냐면 개인 전도반. 지난번에 우리 김성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인 전도 워크샵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누구를 만나도 전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 그래서 제가 선교대회에 지금 갔다 오고 나면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 오후 예배 시간, 이 시간을 개인 전도 워크샵반으로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추첨을 할 거야. 혹시 방법적인 거지만 한 몇 명을 오후에 제가 서지 않고 저는 그냥 4회 정도 하고 딱 칠판 갖다 놓고 5분 메시지 하든지 10분 메시지 하든지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개인 전도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요, 개인인마다 뭐가 되도록?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 않도록. 심지어는 어디까지? 랩런트들까지. 랩런트들까지 불러가지고 아이들을 한번 개인 전도반. 그래서 개인 전도반이 조금 이제 좀 활성화되고 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좀 뭐 이게 단계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그게 좀 통과가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하도록? 이제 개인 전도해서 그 전도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도록. 두 번째 반이 무슨 반이냐? 개인 양육반, 개인 양육 워크샵반.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 전도가 된 사람이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양육반을 좀 만들어서 이 사람을 뭘로 만들까요? 개인 양육 사역자, 이름하여 EBS, Evangelism Bible Study.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만나 양육을 할 수 있는 EBS 요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요, EBS 요원은요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개인 전도가 되는 사람은 사실 뭐요? 개인 양육도 사실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지 여러분은 오랫동안 말씀 운동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흐름들을 잘 알아요. 교회 내용도 잘 알고 또 다락방도 잘 이해하세요.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새가족반이라는 게 사실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예요. 그 개인 양육자가 딱 붙어버리면 돼요. 그 개인 양육자가 개인 복음으로부터 개인 전도, 개인 양육 해서 원래요? 교회화시키고 다락방으로 연결하고 함께 그를 양육해서 이 사람이 든든히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는 자,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교재를 보니까 EBS 개인 양육, EBS 기초 훈련 교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진짜 불신자든지 처음 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번 그걸 써보고 보는 거야. 활용해보는 거야. 개인 양육 직접 해보는 거야. 복음 편지를 활용해보기도 하고 개인 양육 교재를 활용해서 개인 양육을 해보는 거야. 여기서 주의할 건 뭐죠? 내 사람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또 다른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런 훈련을 하자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사역하는 것이 내 말은 듣고 누구 말은 안 들어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과 서로 뭐가 돼? 사실 통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 전도반 그리고 개인 양육반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락방이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이 세워지면 거기에 조장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조장을 또 따로 불러서 훈련을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비조장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예비조장 모임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내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려고 딱 시간 정해놓고 딱 끝나면 딱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예비조장 모임만 해도요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단은 그 그룹을 관리하고 있는 조원들 이야기해야 하고 또 개인 상태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미션도 주면서 이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 응답을 받도록 많이 도와주는 그런 예비조장들 이 사람들의 그 포럼과 보고를 가만히 듣다 보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이게 바로 전도 모임이 이런 거구나. 조장 모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거를 조금 제가 맛을 보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그런 조장 모임만이 아니라 직접 거기 사역하는 사람들. 사역자 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역하는 평신도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보고 뭐라 그러냐? 미션홈이라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미션홈에서 또 나눠야 될 메시지들을 또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개인 전도, 개인 양육, 조장, 그리고 사역자, 미션홈. 그리고요, 요즘 들어가는 대학 현장을 좀 들어가 보면요 이제는 예전에는 진짜 저 혼자 많이 갔거든요. 혼자 가고 혼자 양육하고 혼자 다락방하고 혼자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니까요 이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은요 나의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꼭 가지세요. 대학만이 아니고 여러분 지역에서 나의 현장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개인 전도로, 개인 양육으로, 조장으로 아니면 사역자로 이런 현장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주께서 도와시더라. 오늘 저는 조금 하나의 또 가능성을 하나 보았어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오늘도 이 말씀 전하고 나서 또 하나 하나님이 또 주신 아이디어가 하나가 생각나왔는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 말씀 운동 개인, 교회, 현장, 말씀 운동 이 운동이 너무 필요하구나. 그래서 2019년도 한 해는 적어도요 여러분 개인 전도로부터 미션홈 그리고 지역마다 이런 지교회 운동들이 좀 쫙 발판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9년도 한 해 저는 기도하고 있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모든 성도들이 개인 전도의 비밀을 가지고 개인 양육 속에서 개인 제비 조장의 축복 속에 다락방이 좀 확산되는 것. 그래서 다락방 운동이 곳곳에서 태영아에서부터 모든 교역자 목회자 이르기까지 전 성도들이 다 말씀 운동의 흐름 속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편으로 제가 두 가지 조금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영어권 우리가 서비스가 있잖아요. 영어권 서비스가 사실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영어권만 따로 모이는 다락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가능성을 본 게 뭐였냐면,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하는 그 분이, 이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테니스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교회 일 때문에 이게 계속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관심이 딱 하나 있어요. 혹시 영어로 된 혹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자기가 조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운동하는 영어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보여요. 그렇구나. 또 하나, 이번에 장병찬 목사님과 2박 3일 동안 식사하고 오고 가면서 만났던 대화 중에 또 하나 제가 아주 중요한 키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 통역자들이더라고요. 통역자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역자들을 뭐 한국말 하고 영어로 하니까 뭐 그들은 그냥 하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이게요, 통역자 훈련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사역하는 현장 중에 앞으로 다민족들이 많이 몰려올 텐데, 그래서 제가 대학 그 현장에 그 지역 지역마다 메시지를 전할 때 통역할 수 있는 사람 꼭 찾아라 그랬어요. 메신저가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메시지를 전할 때 한국말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돼야 될까? 영어권 사역자가 붙든가, 아니 히스패닉권 사역자들이 붙어서 바로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역자가 너무 중요하구나. 그게 바로 이게 다민족으로 흘러가는 큰 문이구나.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좀 나중에 우리 재정부장님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통역자들에게는 특혜가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냐. 어른들 말고 랩런트들에게. 그러니까 뭔가 이게 훈련을 위해 아이들에게 뭔가 좀 동기부여도 좀 되고, 사명도 부여해주고 훈련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유 목사님이 전국 세계를 다니시면서 통역 메시지를 안 하시면 다민족이 어떻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WRC든지 세계 선교 대회든지 가보면요, 통역자가 모자라요. 한 사람당 붙는 그 다민족 사람들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해가 될수록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요.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진짜요, 예전에는 이제 우리 다락방은 한인들 중심으로 다락방이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선교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요즘은요 갈수록 이 운동들이 확산이 돼서 전 세계에 다민족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그 몰려오는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뭘로 정결해요? 통역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몇몇 통역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영어를 한다고 해서 통역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통역하시는 분들이 너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영어권만이 아니라 지금 이 언어를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또 제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 말하고 영어는 통역되잖아. 그럼 이게 또 그것도 연결되는 거야. 야, 이게 통역이라는 게 굉장한 문이구나 를 보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히스패닉권의 목사님들 모임을 지난 1월 달에 첫째 주에 했었거든요. 야, 이분들이요 말씀 받는 태도가 틀려요. 저는 한국말로 얘기하고 이제 집사님이 영어로 통역하고 히스패닉으로 또 영어로 이제 히스패닉으로 이제 통역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래도 이분들 막 받아쓰고, 두 번째 뭐라 그랬지? 세 번째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줘봐요. 이러면서 받아쓰기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분들 중심이 너무 좋아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2019년도에 교회 방향이 뭐냐 질문해봤더니 전도래요.
온 성도들 집에 다락방 하는 거래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교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다락방 교회래. 히스패닉 말로 다락방 교회래요, 그 교회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한 분 좀 모셔보려고요. 그래서 좀 조만간에 제가 그분을 초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때 좀 강사로 한번 강단에 서서 메시지를 한번 전할 수 있도록 강단을 한번 세우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그분은 지난번에 그 RCA 전에 만났던 히스패닉 수련회에서 찾아낸 아주 귀한 분이세요. 자, 이걸 보면서 아, 지금 통역자 훈련이 참 시급하구나.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있는 통역자들 너무 중요한 지금 사역의 중요한 일꾼들이구나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분들 현장에 다락방이 있다면 이 통역은 그야말로요 메시지인 거예요. 그냥 사람을 세우는 살리는 전도자 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영어권 사역자들이든 히스패닉권 사역자들인 간에 좀 렘넌트들 중에도 영어 말고라도 제2, 제3의 언어들을 좀 구사할 수 있는 분이라면 많은 전도의 문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민족이 다 살아나야 되잖아요. 네, 그런 현장들을 조금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컬 철치와 파라 철치 그리고 지금 대학 현장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이번에 송민규 목사님 모시고 지금 미주 전역에는 아직 확산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대학의 사역 현황을 메시지와 또 비전들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아직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현장이 아직 없다 그러면 현장이 찾아질 때까지 이런 수련회 같은 경우 여러분 좀 참석을 하셔서 그 전체적 흐름도 보시고 또 현장에 어떤 소리도 들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그런 인도를 좀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방향으로 2019년도는 교회 안의 시스템만이 아니고 현장의 시스템인 다락방 시스템들이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 성도가 뭐한다? 다락방한다. 성경적 다락방 운동한다. 주일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평일에 생명 운동하는 그런 말씀 운동을 하도록 한 해를 그렇게 인도를 받고 싶다 하는 게 2019년도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방향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잠깐 전하도록 하고요. 이 시간에 같이 2019년도 한 해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다섯 가지 놓고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원단해 주신 말씀 개인, 교회,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 예, 말씀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여러분이 개인이 쓰임받고 가정과 우리 후대와 현장의 사역자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말씀 들으면 다 살아요. 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제23차 세계 선교 대회를 놓고도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아직 신방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일 또 계속되어지는 새가족을 포함한 우리 신년 대신방을 두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요.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같이